나쁜 일이 좋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희생하는 것이었고 또 핍박자들 향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희생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좋은 일인지 알았는데 결과는 나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테반의 순교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일이 있을 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당되고 공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 속으로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 이런 마음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섭섭함 대신에 우리는 섭리의 손길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뭡니까? 이쪽에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반응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과정 속에서 이게 좋은 거지 나쁜 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신뢰하는 마음,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과정을 잘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제일 좋은 거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좋은 일 했는데 나쁜 결과가 나왔다 지나보면 나쁜 결과가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좋은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다 생각하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게 되고 해석하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 볼때 이해 못할 일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지난주간에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번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오빠 그러길래 교회 내에서 뭐 형제 자매들이 그 로맨스 뭐 이야기 그런 건지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신앙인의 투병 이야기예요. 그 이관이 집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이가 서른아홉이더라고요. 서른아홉인데 말기, 대장암 말기 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서른아홉 살의 의미가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어, 우리 금요철에 때 살폈던 히스기아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이 서른아홉입니다. 그러니까 39세가 이렇게 인생의 터닝포인트 같아요. 왕 29년 했는데 14년 동안 했고 서른아홉 살에 스물다섯 살에 왕이 됐으니까 서른아홉 살에 딱 중간이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 더 허락 받아가지고 54세, 15년 더 살지 않습니까? 39세 의미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 이제 디트리트 보네퍼 본에포 얘기였는데 보네퍼가 어, 이 히틀러하고 싸우다가 그저 이게 나치하고 싸우다가 39세 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딱 보니까 이관이 집사님 분도 보니까 또 39살이에요. 이게 39살에 참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가 기 대장암에 걸렸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 충격받아 가지고 또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어리더라고요. 한두살세 살밖에 되지 않는데 그 와이프가 아내가 또 림프종 사기 또 암이죠. 그걸로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얘기를 쭉 읽어 보면은 제가 느낌이 그런 거였어요. 현대판 요바고 비슷하구나. 고난이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막 몰려서 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 그러면 이게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정신을 못 차릴 것 같더라고요. 내 자신도 감당을 못하고 또 아이 미래도 감당을 못하고 도대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서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기회라고 신앙은 뭐라고요? 반응인데 내가 이렇게 병들고 주변이 다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이해는 못해도 뭐 나쁜 것이 아닐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변해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아니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는것 같다.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고통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사람도 믿음의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 같다. 스테반도 사용하시지만, 순교했죠. 똑같은 일곱 지사 중에 하나, 빌립. 뒤에 보면 빌립도 또 사용하시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그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변화도 는 모습으로, 이제 일년 투병하다가 마흔 살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단 본인이 변해지는 그 믿음의 간증이 있었고요. 이거 찍던 감독이 불신자때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또 쓰러지고 낙심하고 자기 삶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빌리보스 1장 20절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빌리같이 살아서 복음 증가하는 사람이 있고 죽든지 스테반같이 순교하는 길을 걷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하니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뭐예요? 이런 70년 80년 되는 인생 가운데서 영혼 앞에 서 있는 존재 아닙니까?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있 된다 그러면 그게 참된 믿음의 반응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순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죽어지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 거두는 거잖아요.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 하면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실제로 그렇잖아요. 떨어져 죽는 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도 얘기했죠. 스테반이 좋은 일을 했는데 결과가 나빴어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핍박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쁜 줄하는데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흩어짐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또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일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많은 선교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이 선교사적인 신규원을 이루는 거라고. 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너무너무 잘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고 거기다가 뭐 유무 상통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고 부흥하고 3천 명 5천 명 뭐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도요 우리 사명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요 너무 좋으면요 안락함 행복하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흩으실 내용이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진 거죠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까지 올라가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이 그습서다 흩어지지 않는 데는 잠깐만 내 에고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 정신인데 이 바벨 정신이 축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흩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똘똘 뭉쳤습니다. 그저 흩어짐을 면하자 말은 안 했지만 교회의 바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좋은 게 아니니까. 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참 어패가 있는지 모르지만 핏박이라는 축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핏박이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흩어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울타리에 머물러 있던 교회가 이제는 그걸 깨버리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를 향해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 그 예수님도 처음 가보신 거죠. 유대인들이 안 가잖아요. 수가상 여인, 요한모 사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그러잖아요.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내게 물달라 그래? 쌀쌀 맞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상종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진짜 가기 힘든 게 어디예요? 유대가 아니라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 그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핍박을 통해서. 이 축복이죠. 우리 힘 갖고, 우리 결단 갖고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를 향해서 또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여기저기 소라기 같이 막 부어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고 회복이 됐죠 그 다음 그 사람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를 향해 나가야 되고 사마리 향해 나가야 되고 땅 끝을 향해 나가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구원을, 구원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한 사람 먼저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온 가족들을 다 죽게를 이끌 수 있는 입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침묵, 침묵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면은 나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직장의 생명들을 여러분을 맡긴 걸 하니까요. 내가 침묵하면은 내가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이 상태가 너무 좋아요. 나는 그냥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이렇게 안락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예루살렘 정신이에요 그 핍박 아니면 깨지지 않거든요. 깨져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의 사명이고 먼저 믿은 자의 무거운 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거죠.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냐? 웬만한 뭐 욕먹고 이런 거라면 사람이 가나요? 여러분들 그러죠 욕해라 그러면 뭐 오래 사는 거지 용복은 오래 산다며 그면 러 아마 안 떠났을 거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잠멸했다, 디스트로이 o y 예요 아니 박살낸 거지 파괴한 거죠. 그러니까 싹쓸이해 버린 거예요, 그냥 싹쓸이. 그리고 가, 가가호 집마저 찾아 다니면서 유수민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핍박, 철저한 박해 때문에 다흩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세각 집에 들어가 남자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일 같이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가 확 퍼져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들레 홀시대여 그런 노래예요. 그게 방비경이라는 대학교 1학년생이 지은 거거든요. 강변가요제에서. 근데 거기 가사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 되어 강바람 타고 헐헐 내 곁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 뭐 여자가 누굴 사모하는 남자가 있었는가 봐. 그랬더니 내가 민들레 홀씨가 돼서 민들레 홀씨는요. 그딱 그러니까 건들면 막 터져 가지고 여기저기 막 퍼지는가 봐. 그래서 내 마음에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팍 터트려 가지고 민들레 홀씨 돼 가지고 여기저기 날아다녀서 내 곁으로 간대요. 근데 우리 때는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친구들이 너무 뜨거워 가지고 이 내곁으로 간다 대신에 땅끝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보금성 같이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죠? 내 마음 내 마음에 그죠 민들레 홀씨가 돼서 터트리면 땅끝까지 가겠다고 노래 되게 좋거든요. 우리 이 노래 모르는 젊은이들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새로운 80년대 감성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이걸 보금성 같이 불렀어요. 초등학교가 그렇다고요. 민들레 홀씨 가 있는데 이게 모여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팍 발로 밟고 터트리고 하면 핏박이라고 생각는데 핏박이 아니죠. 민들이 홀씨같이 날아다니면서 어디로 가요? 유대를 가고 사마리아 가고 땅까지 날라가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민들의 홀씨예요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내삶 가운데 지금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들이 있죠 이게 과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냐?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사명이 더 확산되고 능력있게 되게 만드는 힘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영적 쓰나미죠 마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교회를 디스트로이드처치니까 교회를 박살내면 파괴시키면은 이제 교회는 끝났겠지 아니에요. 교회 하나를 박살을 내놨더니 그것이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가 돼서 민들의 홀씨 같이 전 세계를 파자빠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인생이 이게 30배, 60배, 100배 그저 그렇죠? 이렇게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언제인지 알아요? 대부분 축복했다가 아닙니다. 내 삶에 극심한 고난이 올때 그저 그렇죠? 내가 깨질 때, 내 삶을 깨뜨릴 때. 그때 나는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일 때, 그 때가 내 인생이 커질 때예요백 배로 커질 때예요 민들이 홀씨같이 막 날아다닐 때라고요. 크신 역사가 벌어질 때고, 영적인 쓰나미가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거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떨어진 사람 있습니까? 저는 동부도 잘한 사람이 대학 떨어지더라고.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뭔지 알아요? 학원에 가가지고, 그 종로하고 옛날에 대성하고 그런 데있었거든 거기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거기에 성공 모임 만들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우리 뭐 저기 경기도 에 있는 어떤 큰 교회 그 여자 목사님 계시죠? 제가 옛날에 그부교육자할때 옆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재수생들 있잖아요. 다들 대학 떨어지고 힘들하는 어 애들. 재수생들을 모아놓고 전교 공부했어요.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뭐 두세 명 모이다가 나중에는 아파트 가득 찰 정도로 모여서 백명 넘게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때 그 재수생 모임 가운데 인물들이 엄청 나왔거든. 하나님께서 왜 떨어뜨린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전도 전도하고 그 사람들 변화시키라고 전 빌립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핍박 당하듯이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요 이렇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이렇게 파름치반들하고 같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제사범들은 또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더라고. 거기서 어떤 그룹의 회장님 만나고 거기서요 사장님 만나고 거기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 깨지고 얼마나 좋아진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 말하고 싶지만 죽어도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 그분들 지금 모여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됐고요. 그때 그 사명을 가지고 그때 그깨우기을 가지고 놀라웠게 벌어졌어요. 거기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부총리까지 된 분이 있어요. 내 이름 얘기 안 할게요 끝까지 그런 분이 있다고요. 그 모임이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죠. 이 박해, 핏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놀라웠게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 인생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인생에 지금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왜핏박이 오나? 내가 충성인도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몰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쓰나미를 일으킬지 아니면 민들의홀치같이 엄청나게 날아가서 내가 가지 못할 것을 가게 만드는 힘이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 간 사람이 누구냐? 그 본문에 보니까 어, 사도들이 간게 아니에요 일곱 지사 뽑았죠 그 중에 한 사람 스테바르순교했고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기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사도가 사마리아간게 아니에요 빌립이 갔다고 예수님 밖에 간적이 없잖아요. 누구도 가지 못했던 곳에 빌립 집사가 여기를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요. 그거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싹 사라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요. 어떤 때는 뭐 찬양 인도도다 쓰러지고 뭐 반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할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을 때 오히려 그때 막 살아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오히려 쓰러지고 없을 때 빌립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혈혈 단신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의지할 건 뭐예요? 스테파는 죽었고 나는 몸만 남았다. 복음 증거 해야지. 예수님 증거 해야지. 그래서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 전파하는 그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빌립이 갖고 있었던 것딱 하나는 복음이에요. 그죠? 굿 뉴스, 가스펠, 가스펠 하나 갖고 있었다고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뭐 설득하려 그러지 않냐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성이 뒤집히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서 전하다, 전파하다라는 헬라우 단어가 캐루소인데 여기서 캐리그마가 나왔어요. 캐리그마. 선포하다는 뜻이거든요. 캐리그마. 선포하다. 복음은요. 선포하기만 해도 풀어놓기만 해도 말씀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게 어디 있던 거예요. 빌립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세워졌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는 방법이 참 놀라워요.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죠. 그러면 구제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쓴다, 전무한다, 영적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울 때도 구제 잘하는 집사를 세운 게 아니라 영적인 집사들을 세워서 영적인 집사들 그 영적인 집사를 세워 가지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6장 3절에 나오 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라.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었죠. 성령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칭찬, 평판이 좋았다. 영적인 사람을 세웠어요. 영적인 사람을 세웠더니 구제 문제는 눈독듯이다 사라져 버렸고 오히려 문제 때문에 세웠던 일꾼들이 사도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일꾼들이 이제 집사들이 나가서 사도들보다 뭐 능가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민들의 홀씨같이 땅끝이 향해 나가게 만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일꾼인지 몰랐던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사도에 능가하는 그저 그렇죠? 이런 놀라운 일꾼들을 세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보금 있잖아요. 보금이. 이 보금은요. 자기 속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보금은 불타를 보음은 가는 곳에 증거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라는 게 뭐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연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더라. 그게 아니에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이 살아남는지도 몰라. 이런 게 아니고요. 살아나셨다는 확신이라고 요즘에 새벽에 요한일서 살피죠? 1장 1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뭐 체험된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 보금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도 소망에 가란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뭘 증거할지, 전할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가슴 속에 있는 말씀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죠. 거기서 두나미스라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두나미스, 그게 능력이거든요. 거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고. 내 속에서 불타는 말씀들이 증거됐을 때 이게 터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폭탄 터지듯이 여기저기 파괴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의 속에 있던 불같은 말씀들이 선포되었을 때사마리가 터져나간 거예요.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나가고요. 중병자가 낫고 앉은뱅이가 낫고 그제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국 명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이렇게 뭐,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항상 이렇게 역사한다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방해하는 영으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전도할 때 보면은." 그 토요일까지 이렇게 그래 만나자 온다 그래놓고 주일에 안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파워 인카운터 이 능력대가 이러거든 마귀가 놔두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핑계를 대든지 어떤 마음의 불안을 주든지 절대로 예배는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런 거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죠 신방을 가서 거부 말아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 그럴 때꼭뭐 전화오거나 주의 산만하게 만들거나 그 이상해요 그죠 영이 막 이상하게 역사한다고 고린도서 4장 4자를 보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이 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고. 이게 마귀가 이렇게 역사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니까 얌전하게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예배 중에 소리 지르고 귀신이 나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했는데 1부 때도 안 나가고 2부 때도 안 나가고 아무 걱정이 없네요. 그죠? 3부 때 나갈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 증거하면 더러운 귀신이 막 쫓겨, 쫓겨 나간다는 거예요. 왜 더러운 귀신이라 그럴까요? 악한 마귀는 더러운 거 좋아해. 더러운 거. 그래서 가보면 집도 그래요. 여러분 들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보면요 지금 빨리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그 집에 이렇게 확 들어가 보잖아요. 그 집이 일단 어두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빛을 싫어해. 이렇게 막 커튼도 두꺼운 그 커튼 막두 겹을 해가지고 그냥 깜깜하게 만들어야 집을 깜깜하게. 그 환기 좀 시키고 커튼도 치고 환기도 시키고 좀 그래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런 거 뉴스 들어봤죠? 방에 뭐 쓰레기가 2톤이 나온 집이 있다고. 그죠? 뭐 쓰레기 막 잔뜩 있고 온통 쓰레기. 그게 더럽다고 더러워. 아한마에 역사가 되면 더러워요. 제가 옛날에 그뭐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 쭉 보다가 용의자가 있는 아파트 어딘지 보면은 제일 더러운 집부터 수색하면 된대. 제일 더러운 집의 범인인데 제일 더러운 집 바깥에 보면은 창문도 안닦고 더러우면 근데 영이 맑아지면요. 사람이 더러운 거못 본다고요. 깨끗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니까 이사마리전체가 더러운 영이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변화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궁병자가 낫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 안진매이가 일어서게 되고. 그다음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사람들이 기쁨이 온지 모르게 자꾸만뭐 쇼핑하고 마약하고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는 게 기쁨이잖아. 그건 쾌락이거든요. 기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면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구나. 기쁨은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속으로부터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진짜 평안도 하나님 속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이라고. 이거 세상의 조건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으면요. 기쁨을 맛보게 되고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누구를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이 언제 바뀌어요? 내가 원치 않지만, 핍박이나 박해, 고난,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박살 날때 오히려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을 가게 만들고요. 내가 가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러신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한국의 교회들 평양에만 바글바글 있었어요. 평양에만, 평안도에. 그래서 우리 교단 신학교도 평양신학교라 서 평양에 있었고, 서울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부흥하니까 흩어지지 않잖아요. 한국전쟁 나가지고 그들이 다 흩어져 버렸죠. 전국으로 터져가지고 각 교회 세운 거 아닙니까? 흩음이 보기라니까 흩음이. 박해가 보기라니까요 전쟁이 좋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 하실 거다 아시잖아요. 우리나 되게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또 전쟁 겁난다고 전세계를 향해서 이민 갔어요. 이민.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세계 195개국에 있대요. 가는 곳마다 없는 곳이 없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식당 차리고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그렇게 반대하는 이슬람권에도 교회는 다 있대요. 왜? 한인 교회는 뭐 인정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님께서왜 우리나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죠? 가난을 통해서 나라 떠나게 만든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민들이 홀씨같이 퍼져가지고 교회 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모른다라는 거예요. 뭘 믿자고요? 합력과의 선을 이루심을 믿는 거.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차원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갔더니 거기에 원래 귀신의 왕,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시몬 마술사 시몬 또는 시몬 마구스라 그래. 마구스 시몬 시몬 마구스 이 사람이 그들의 영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를 찾아내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교만이에요. 스스로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짜들이 들어오면요. 스스로 큰 자라 그래요. 나는 큰 자다. 나는 대단하다. 그 마귀로부터 온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작은 자다 그래요. 에베소서 3장 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리고 자기를 가로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요내 삶을 깨뜨립니다. 그게 성도라고요. 근데 자기가 큰자래요그래 가짜죠. 그죠 가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고 가짜 영이 이끌게 만든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이 사람을 따르더래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그 우상숭배하고 또머 뭐 점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무속에 빠져 있고 이런 거 보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웬놈의 정치가든 전부다 무속에 빠져 있는지 또뭐 가난한 사람들 뭐 대학생들 뭐 배우거나 안 배우나 거 관계없어요. 온 나라가 다그 점치고 다니고 뭐 타로 점치고 뭐 이거 맞고 저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 피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죽께로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세계가 안 좋죠. 그 한탄만 하지 말고 말씀을 증거해 보시죠. 가서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어 뭐라고요? 뒤집힙니다. 왜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들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때 말씀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뒤집어지게 되고 주님 앞에 회귀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 17일 우리 부활절이죠. 그때까지 우리 교인수만큼 제례자 세우자 그랬죠. 뭐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교인 숫자만큼 이 수평이동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 증거해서 세례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으로 흩어지게 만들지 않는 길이 뭐예요? 우리 성교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끝나가면또 성교 열심히 가야겠죠. 성교 스스로 흩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하는 거고 스스로 흩어지지 않으면 어도 터져가지고 흩어지겠죠. 정말에요. 거지돼가지고 흩어지겠죠. 뭐, 어떻게 흩어지든 간에, 뭐, 결과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우리 스스로 갑시다, 스스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낫잖아요. 땜목 타고 대만 가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좋겠어요? 뭐가? 그게 좋은 거죠. 여러분, 뭐, 끌려가지고 인도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성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들고 나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신모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신부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에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핍박을 통해서 현장에 가게 됐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남 얘기 아닙니다 빌립 집사의 내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우리 직장에서 그 일을 해야 되고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그 일을 해야 되고요 내가 우리 지역사에서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죠? 믿는다 그러죠? 야, 믿는다고 그러죠? 믿는다고 할때 세상이 쓰는 용법과 크리스천이 쓰는 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믿는다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논리도 없다, 증거도 없다, 사실도 아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받아들인다. 그걸 믿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믿는다라는 고하 것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 무식하니까 믿는다 그러지. 그죠? 맹신이라고 생각하죠. 사실이 아니까 믿는다고 저러지 그죠? 물증대봐, 물증대봐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을 갖다가 조롱을 합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내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뭐냐 믿는다는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그런 게 있어요 동의한다 나는 지금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잖아요 이브로신나의 구원을 이른다고 이 마음으로 믿어 그게 동의한다 동의한다 근데 동의하는 것을 놓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신뢰한다가 있어요 신뢰한다 뭐 알고 가나 여기서 지금 빌립이 알고 갔어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간 거죠. 가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거기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할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거. 할수 없는 것은 신뢰하는 거.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신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부분들. 이게 지금 순교했는데 결과가 안 좋잖아요. 핏박 오고. 그럼 이거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믿어요? 합력과 선을 이심으로 믿는 거죠.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결과는 좋겠지. 그랬더니 마지막 결과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지요. 빌립이 상상했겠습니까? 만약에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 그만있었으면 그렇게 살다 죽는 그냥 일반 집사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핍박이 와가지고 그저 가슴에 불이 붙어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가게 됐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그 영적인 대가 심어 마구스부터 굴복하고 모든 사람이 죽게 나오고 사마리아에 놀란 부흥이 나타나는 사도들도 못했던 예수님을 방불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잖아요.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함정까지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믿음은 뭐냐? 체험한다예요. 동의한다, 신뢰한다, 체험한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산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는 십자가만 놓고 보면 실패 같이 보이죠. 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부활의 빛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 단계를 가지고 그전 단계를 비추어 보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 놓고 보면 실패 같이 보이지만 부활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 십자가는 뭐예요? 과정입니다.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부활이라는 영광과 승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왜내삶 가운데 이렇게 핍박이 있습니까? 내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내삶 가운데 이렇게 슬픔이 있습니까? 실패 아니에요. 함부로 실패라고 네이밍하지 마십시오.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겐 최종 승리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저 백배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 승리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중대를 기 바랍니다. 내힘 의지하면 우리 약해요. 철저히 빌릴 것 같이 아무것도 없이 쫓겨 나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헌신하고 나갔을 때 그것이 그들의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고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삶이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되는 우리의 스토리가 되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겠습니다. 우리 약함은 찾아하겠습니다 참가 고마운 친구.